마지막 게임을 3점을 걸고 해볼까요? 막판 뒤집기. 마지막 게임은요? 바로 Touch my body. 그립보이다. 팀별로 한 명이 나와서 안대를 쓰고 제한 시간 동안 이제 몸의 부위를 만지는데 네. 만져서 그 사람이 누군지 찾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각 팀장이 맞추는 걸로 해보자고요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, 정씨? 네. 그럼 이번에는 네. 재현이 형 팀부터 네. 그럼 재현이 형이 네. 이걸 쓰면 되죠? 네, 저희 중에 한 명을 맞추면 돼요. 이걸 쓰고 그렇죠? 이거 나와서 네. 일단 전부 앞으로 나와요. 아, 이 형 기운이 느껴져요. 어디 있어요? 다른 데 만져봐도 되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, 목 좀 막 거기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. 누구지? 그렇게 알아 내가? 저희 팀인가요? 아 그럼요. 아 저희 팀 중에 네. 그거예요? 둘 중에 하나예요. 아 그러면 50대 50이네요? 아니 거짓말 치는 거지. 아니 둘 중에 하나 맞아요. 이건 근데 100% 그럼 둘 중에 하나면은 용국이 형이야. 왜냐면 꺼치꺼치. 뭐야? 정답! 자, 제 손을 어떻게 대주세요. 제가 만지죠. 뭐야. 어느, 이 손? 아, 잠깐만, 자, 좀만 더 느껴야 돼. 이거 일단 오케이 일단 힘찬 형이랑 영재 절대 아니고요. 내가 이쪽 쯤에서 만졌단 말이지. 그럼 키가 크단 말이야. 쇄골이 이쪽에 있었어. 젤로 들렸어? 들렸어. 들렸어는 반말인데. 나 가만 손에 땀이 많은데? 나 이거 100% 유영재다. 유영재! 리스터지? 맞네. 세 문제 중에 두 문제. 네. 자, 뭐야? 아, 좋습니다. 아, 알겠다. 용국이 형.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문제. 아, 이건 바로 알지.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. 젤로. 오. 에, 어디요? 무릎. 어떻게 바로 알아? 제가 맨날 나 무릎이 커서 바지핏이 안 이쁘다 말했었거든요. 자,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가요? 의미네요, 상상. 자, 마지막 문제. 자, 갈게요. 재현이 형? 재현이 형 팔꿈치. 땡! 동업이는 그러면 두 명. 어, 그러면 딱 한 문제입니다. 예. 어, 그러네. 마지막 한 문제 더. 마지막 한 문제씩 더 할까요? 한 명의 어디 오케이. 부위를 오케이. 누가 자, 빨리 맞추라. 틀려도 맞출 때까지 하는 자, 거. 자, 갑니다. 예. 네. 자. 이상해. 자, 대현이 형. 땡. 어? 김찬이 형. 뭐야 이렇게 그냥 다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래, 그냥 만지고 한 명씩 다 외쳐. 몇 초 걸려? 그럼 이기겠네. 갈게요. 오케이. 저 밑으로 가.
종합! 정답! 자, 이렇게 하면은 저희 완성입니다, 여러분. 예! M-Wave Meet and Greet.